더 낮은 레벨의 현장의 일의 경험이 뭐하는 경우 있어? 야기하는 경우 있죠. 더 높은 사고율. 다이어본이 다음 주제문인데 이게 이쪽이 주제문. 네. 주제 아니고. 그다음에 연구는 보여주죠. 뭘 보여줘? 사고의 감소를 보여주죠. 기간에 걸쳐서. 그래서 내 뭐로부터? 새로운 직업의 시작으로부터 어디까지? 1년 반 이후까지. 그러니까 첫날부터 1년 반 때까지 계속 줄는다는 얘기, 사고율이. 그치? 한 연구에서 새로운 노동자들, 이게 동사죠? 새로 일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돼? 평균적으로 77개 사소한 사고를 만들어내죠. 언제? 첫 번째 날에. 그러나 그 다음 6일에서 그 사고의 수치는 떨어지는데 대략 13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. 일주일 만에 팍 떨어지는 거지. 그래서 필요가 있죠. 근데 뭐에 대한 필요가 있어? 컴프레시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훈련에 대한 필요가 있지. 모전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, 그 직업을 시작하기 전에. 그건 충분하지 않죠. 뭐가 충분하지? 이 가짜 주어지? 뭐가 충분하잖아? 새로운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충분하지 않지. 어디서? 특정한 기술과 능력에서 요구되어지는, 뭐한테 요구되어지는? 성공적인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진 어떤 특정한 기술과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. 그들은 뭐 해야 돼? 주재문인에게 배워야만 하는데 안전 작업 규칙을 배워야만 하며 적절한 태도, 안전을 향한 적절한 태도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. 그 뭐 할 때? 노동자의 그룹을 비교할 때, 어떤 노동자? 안전 규칙을 받았던 노동자를 비교하는 거죠. 보통 컴페어는 컴페어 A with B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지. 이 도수는 노동자 얘기하는 거고요. 근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? 노동자들, 어떤 노동자들? 받지 못한,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그룹, 받은 그룹은 경험했는데 훨씬 더 적은 사고를 경험했던 거죠. 그들의 날들, 초기의 날들에서, 그 직업에서의. 안전교육 시켜라.